더운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더운 날에 또 우리 은혜 사모에서 주일 예배 드리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가요. 어제부로 이제 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잘 끝났습니다. 항상 안전 때문에 늘 걱정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느 해보다도 또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은 여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변화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농어촌 선교하고 이제 성경통독학교 이제 두 군데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박종옥 집사님 이렇게 안타깝게 소천하셨는데 오늘 가족들 우리 김민정 집사님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를 오늘 이렇게 인사차 방문하셨다 그래요. 우리 김민정 권사님 가족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박수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만나시면 이따 예배 후에라도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뵙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제가 쿠웨이트에 집회를 갔었는데 정말 은혜롭게 말씀 전하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김진선 목사님 우리 가족 나오셨습니까? 아 뒤에 오셨네요. 예, 예 부부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쿠웨이트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쿠웨이트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한인연합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고 그래서 목회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면 만나시면 또 많은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자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증거로 약속하신 복으로 내려주심으로 평생 삶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미련하고 또 부족한 중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오늘도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제가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조사한 기관과 그리고 또 조사한 연령층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제가 신뢰할 만한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가 하루에 10분 이하라는 겁니다. 10분 미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모든 자녀 이제 어린 자녀부터 나이가 많아 출가한 그런 자녀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37초. 37초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자식들은 도대체 누구랑 대화할까? 스마트폰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루에 3시간씩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비롯해서 자기가 어떤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포함하면 참으로 많은 시간을 독백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가 뭐냐면 부분 중 하나가 자식들이 부모인 우리들을 이해하겠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전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대화이고 소통인데 그것이 하루 10분 미만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나 자상한 아빠고 또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밀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와서 늘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서 피곤한 몸 이끌고 오시면 막 안겨가지고 아빠랑 얘기가 나누고 싶고 한데 아버지가 늘 손에 책을 보고 있으니까 책을 들고 있으니까 아빠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또 뭔가 안길라 그러면 엄마가 야 아빠 공부하시니까 좀 나중에 놀자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 소녀가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집 가기 전날이니까 아빠도 엄마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밤을 새워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터놓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아빠하고 안기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참 대화가 없었어. 서운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눈물을 갑자기 확 쏟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랑 너무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빠가 늘 공부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 집사님들은 집에 가서 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너무나 뭔가 집중하고 있는 부모님은 자식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냐고 말한다는 것은 부모가 잘못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알아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식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치 소통 없는 아버지와 이 딸의 대화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가르침에 심히 놀라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군중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한 걸음씩 다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니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나는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다가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사이에서 나병 환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온 기타 다른 여러 환자들이 병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어떤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죠. 다른 부분들은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중풍병자 한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라도 내리죠. 뭡니까? 고쳐달라. 이게 보면 모르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오늘 구하는 나병 환자는 정말 특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죠. 어떤 분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죠. 주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하시면 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너무나 소극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보건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거절의 아픔이라 그래요. 거절. 나 너 싫어. 나 너 필요 없어. 넌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19살 아이들이 평생 거절이라는 걸 당해보지 못하다가 대학 앞에서 거절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당. 아빠 해줘요, 엄마 해줘요, 땡깡 하면 다 해줬는데 갑자기 너 필요 없다는 거 학교에서. 어떤 친구는 너무나 열이 받아갖고 밤에 가서 교문을 발로 찼다는데 네가 뭔데 나를 안 받아 그러면서 말이야. 거절의 아픔, 19살이 당하는 거절의 아픔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죠. 재수했다가 또 당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를 말리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함부로 막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 또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100번의 원서를 거절당한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인가라고 자괴감이 들겠어요. 야,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정말 괴로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필요 없다는 거절, 절교를 당하고 이 고통들이 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감을 다 빼앗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는 일상이 거절당하는 삶이에요. 일상, 매일매일 거절당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추심이란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용. 사람들이 그리워서 마을 근처로 가서 우리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마을 근처로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다가 몸은 눈썹이 빠지고 손이 떨어지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도 주여 원하시면 도와주세요. 주님이 마음이 원하시면 동하시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끝조차 흐린 슬퍼하는 그의 바닥에 엎드려진 정말 철석 엎어진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따스한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져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는 당당하게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저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 아닙니까? 저 이만하면 괜찮은 충성한 성도 아닙니까?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아, 이거 못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기관기관에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생각해보니 다 죄뿐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원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고 기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도 자식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더 연약한 사람을 향해 마음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형제가 많은데 장애가 있는 형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늘 이 장애에 있는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나중에 오히려 어떤 역차별이 일어나면 정상인 친구가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니까 질투심을 느끼고 삐뚤어 나가는 걸 봤어. 오히려 엄마는 동생만 이뻐하고 얘야 얘는 이뻐한다기보다 불쌍한 거 아니야. 불쌍해서 그런데 그래도 나도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일이. 오늘 혹시라도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민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다 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당하게 다가서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죠. 길거리에 보면 통을 놓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해처럼 밝은 얼굴로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주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불쌍히 여기 아주 참 불쌍해 세상 살 다 산사스럽 그러면 불쌍해서 동전을 주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그렇게 위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 주여 원하시면 이런 기도는 철저하게 낮아진 기도다. 철저하게 낮아진 기도.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어디도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저기서도 거절당하고 여기서 고침받으려고 애썼지만 여기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서리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소위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은 것이지만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낸 것이겠죠. 그가 문 앞에다가 쓴 것이 뭡니까? 혹시 남는 밥이랑 반찬이 있으면 좀 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문 두들기면서 좀 도와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안 하면서 이 깡통 하나 들고 오면 우리 엄마들이 부엌에서 차가 딱딱하게 굳은 밥하고 김치 국물 쭉 쏟아주면 그걸로 흔들어가지고 먹었던 그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 이 젊은 인류대 나온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2000년대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전국 전 세계에서 열 번째 안에서 산다는 나라에서 밥하고 김치를 달라고 한다니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의 불쌍함을 주변 사람들이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밥과 김치가 아니라 따뜻한 돌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혹시 남은 밥이 있으면 하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처량한 부탁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부탁이 그렇다는 거. 주님 원하시면 조금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구절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41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이 좀 나오죠.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마음속에 만약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고쳐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모든 기적의 배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었을까요?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손을 대었을까요?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율법에도 그만 접촉을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신사고 승려지만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내 마음은 거절의 아픔 속에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그를 끌어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제가 아는 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의 터치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가 봄에 미국 집회 갔을 때 제가 한 호텔에 묵었었는데 그 호텔 회장님이 그 교회 제가 부흥회 하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저를 극진히 대접했겠어요. 호텔 회장님이니까 제일 좋은 방에 좋은 음식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죠. 늘 좀 특급 대우를 받았어요. 감사했죠. 이제 집회 마치고 왔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저한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편지 내용을 정말 은혜 받았다는 좋은 내용들을 주셨는데 그 끝에 어떤 얘기를 쓰셨냐면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포옹을 시켰을 때 저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호텔을 그만한 호텔을 세 개를 가지신 분이에요. 거의 굉장히 큰 부자죠.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호텔 두 세 개씩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난 부자인데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장로님 하고 안아줬을 때 평생 잊을 수 없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가진 분도 속이 이렇게 허전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도 우리는 다 주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외간 남자는 끌어안지 말고 하여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찬양하는 순간마다 말씀 듣는 순간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나병 환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길을 갈 때에 그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길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지나가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말이라도 붙일까 봐 두려운 마음에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모르고 나의 옆에 와서 나와 접촉을 했을 때 내가 나병 환자인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만 했던 것이죠.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되 바로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병 환자인 것을 경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이 사람을 돌무더기 속에 넣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야, 저 사람 율법을 어긴 나병 환자야 돌로 쳐서 죽이자 돌을 들면 우르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이런 환경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짝 땅에 엎드렸어요. 돌로 맞아 죽을 각오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 이렇게 엎드리고 내가 목숨 걸고 나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응답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인간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이후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목숨 걸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생명을 건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 그런 기도 하지 마. 믿는 기도해라. 믿음 있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돌아가든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 텐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가 믿음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돌아가든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병이 고침받게 된 결정적인 지혜로운 기도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기 근데 그 다음에 뭐 한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달라는 기도예요. 믿음 달라는 기도.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도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영화를 몇 번 봤잖아요. 영화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 이렇게 항상 도네이션을 하셔서, 그래서 그때도 뭐 200장 표를 한 분이 다 사주셔가지고 입구에 서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표를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면은 영화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몇 표소도 안 들어가 그냥 극장 입구로 막 용감하게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교회 목사님들이 서 있다가 티켓을 주면 탁 받아갖고 들어가는 거죠. 주실 줄로 믿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의 문턱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 접촉점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더 기다리신 분은 주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즉시로. 왜? 그 나병 환자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어느 성도가 믿지 않는 빨래비누 공장 사장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빨래비누 공장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냐? 야, 그렇다면 교회도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지?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설명 좀 해봐라.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자네는 빨래비누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파는데 왜 길거리 가면 웬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그거야, 내 비누 안 사서 안 쓰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야.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야.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살 집을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집 살 집에 들어갔다 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선물 보따리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이상 이 땅에 살 때 다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제게 줄 선물을 이렇게 많이 싸고 준비해 놓으셨으면서 내게 왜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했을 텐데 왜 안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네가 언제 달라 그랬니? 그러시더라는 거죠. 달라 그러면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달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만 기도했으면 줄 텐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알아서 주시겠지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뭐,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필요하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과부처럼, 떡을 빌리는 친구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매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의 선물들이 천국의 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는 걸 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달라고 그러십시다. 믿고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마포대교에 가면 교각 초입에 이런 글이 써 있대요. 밥은 먹었니? 별일 없니? 라는 질문을. 그래서 다리가 질문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다 보면 동상이 나오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시무룩해서 낙심해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볼을 잡고 막 꼬집는 거예요. 친구죠, 친구. 볼 잡고 막 흔들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가까운 친구겠어요? 야, 정신 차려, 살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생명의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나에게 질문해 주는 글이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내가 말을 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소통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내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 걸어서 얘기하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마지막 끊어지는 순간, 거절을 당한 순간 자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얘기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도 주님은 즉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실 찬양, 예배 때 부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좀 상해가지고 지난주 집회를 해서 상했나 보다, 목사님 기도를 엄청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목소리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는 분인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예, 목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좀 상해서 이래서 여러분 듣기에 답답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쌩쌩한 목소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369장 여러분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만 4절만 보시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찬양 3절만 두 번 부르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편 마음은 주님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장을 내는 거예요. 짧은 기도, 긴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즉시로. 여러분 질병이 오늘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암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도 순식간에 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오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기도합니다. 주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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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 병든 몸이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심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오니 오늘의 메마르고 공허한 심령 위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많은 거절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물질의 거절을 당하고 인격적인 거절을 당하고 관계의 거절을 당하며 치료의 거절을 당합니다.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이끌고 거들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네가 인치 아니 진짜는가 우리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던 그 기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 심령은 엉망진창이고 끼어지고 거들의 아픔 속에 망가졌습니다. 주여,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만큼 내 외모는 그럴듯하고 점잖은 옷을 입고 있지만 제 심령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상한 마음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의 마음속에 슬픔을 주고 탄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거절의 고통 속에 애매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며 나는 쓸모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만드는 더러운 세력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는 예수주의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에 어루만짐 있게 도와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고 오늘 치료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절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어디 가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명이 났지만은 오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게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끔찍히 우리를 괴롭혔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 질병이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가고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감기를 고쳐주시는 주님은 죽을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생 심장과 위장과 각종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정말 날것처럼 행복하는 기적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소통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유로교통대제의 충만하신 역사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자처럼 앞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믿음으로 구하기로 작정하시는 무신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